네, 이렇게 대출 규제 시행을 앞두고 직격탄을 맞은 건 부동산 시장입니다.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대폭 할인해주는 이른바 땡처리까지 하고 있지만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습니다.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단지. 곳곳에 분양 특별 혜택을 준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. 건설사들이 서로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할인 분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. 할인 혜택에도 불구하고 2천여 세대 중 7,800여 세대가 여전히 미분양 상태입니다. 지난해까지도 간간이 거래가 됐지만 담보대출 규제가 임박하면서 구입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. 1월 초부터 그 말이 정부에서 돌고부터는 저는 손님이 없어요. 보시면 알겠지만 돈이 너무 많아요. 손님한테 전화 온 건 한 통화도 없어요. 이곳뿐만이 아닙니다. 인천 송도에서도, 경기도 일산에서도, 서울 중구에서도 14 내지 40%의 할인 분양이 진행됐지만 성적은 낙제점입니다. 신규 분양 말고 기존 주택 거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올해 들어 강남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하루 평균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한 달 전에 절반 수준으로 추락한 겁니다. 소화되지 못한 물량이 미계약으로 이어지고요. 건설사의 공격적인 분양가 할인이라든지 분양 마케팅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. 급격한 부동산 경기 악화에 울며 겨자 먹기식의 땡처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출 규제를 앞두고 위축된 소비 심리를 풀기엔 역부족입니다. SBS 이호건입니다.